자, 상대방 다리를 내 다리 사이에 이제 보세요. 하나를 두고 바깥쪽 다리로 대다리로 넣어보고 상태요. 대화를 넣고 오른손이 다리 아래 들어오는 다리죠. 이게 그리 바디 그리 끝까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왼손은 상대방 팔락을 잡아요. 팔락을 잡고 나한테 당기면서 이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기울일 거고 머리를 반대쪽 심장 쪽, 심장 쪽 어깨 가슴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자 오른발 뒷배면서 뒤져주고 자 오른손이 펀치 넣으면서 이 왼발 빼세요. 왼발 빼서 무릎을 끌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로 이 가슴을 끝까지 밀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펀치 넣고 왼발 빼. 그다음 머리를 밀어줘요. 밀면서 배 내밀고 이렇게 배를 묽게 이렇게 묽게 해주고 내밀고 끌어안으면서 발이 밀착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걸고 여기서 오른손이 80도 이렇게 잡아줘요. 그다음 왼손이 위로 올라가서 그립죠. 그다음 오른발 살짝 밀어주면서 왼쪽을 당기면서 이 팔뚝이 땅에 닿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반대쪽 가슴. 그냥 오른발 뒤로 딛고 머리를 밀면서 오른손도 펀치 왼발 빼고 무릎 꿇으면서 위로 더 퍼주고 가슴으로 이렇게 아치로 만들지 말고 쭉 밀어서 눌러줬다가 무릎 밀착하면 엉덩이가 무겁게 엉덩이가 무겁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시작. 자 이렇게 잡고요. 근데 상대방이 베이스 잡고 베이스 잡혀요. 잡히면 오른손이 여기로 가요. 가고 왼손을 알을 들어가서 발목을 잡아요. 발목 잡고 왼쪽을 누우면서 오른발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내 오른쪽 무릎을 여기다 이 대라이가 걸고 있는 복부 앞에 있는 골반에다 갖다 찍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목을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사선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이고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를 바꿀 때 보시면 오른손이 밀어줘야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술도 스위치가 된다 그렇게. 이제 왼발이 반대쪽 발이 잡아. 발 잡고 양쪽 다리 떨어뜨리면서 왼쪽 무릎을 이쪽 반대쪽 지금 그립 잡고 있는 쪽 무릎에다 갖다 대요. 여기도 이렇게 무릎에 갖다 대. 무릎 갖다 대고 밀어줄 때 이 오른발을 가리게 안 해. 가리게 안 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왼손 놓고 반대쪽 팔에다가 이렇게 팔짱을 껴요. 손등 내려서 팔짱 끼고 오른손 놓고 뒷덜미 잡으면서 이만 짚고 위로 꼬북을 올라가요. 꼬북을 살짝 올라갔다가 허리에다가 감으시면 돼요. 골반 밑으로 골반 밑에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허리 위로 올라가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간단히 상대가 손짚어 자 그립 바꾸고 네, 바꾸고 왼쪽 어깨 대면서 숄더 스위치하고 오른쪽 무릎이 상대방 니실드로 복부를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왼손 잡고 발 잡고 왼발 꼬집으면서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때 왼쪽 무릎을 이걸 끌어와서 이렇게 끌어와서 무릎에 갖다 대. 이렇게 무릎에 갖다 대 이렇게. 밀어주면서 잇몸 키기 이 발 가랭이 안 이렇게 들어가고 이 손에다가 손등 걸고 오른손 팔꿈치 된 상태로 이게 뒷덜미 잡아 뒷덜미 그냥 왼발 땅에 짚고 포복으로 살짝 올라가서 여기에서 잠그지 말고 이렇게 잠그지 말고 여기서 하면 골반이 빠지잖아요 그죠? 이스케이프 돼요. 그래서 허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백으로 이렇게 밀었던 베이스 그러면 이거 잡았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벨트 잡아도 돼요. 이거는 취향대로 취향대로 그리 일어나서 이런 거예요. 누워서 하지 말고 던져줘. 무릎 대고 던져주고 팔짱 뒷덜미 올라가면서 이것도 한번 치죠. 대리보로 가시다가 이제 이 발을 빼가지고 반대쪽 옆구리로 스위치해서 넘어갈 겁니다. 똑같이 손 짚어줘요. 여기 굴러갔어. 자 발 잡으려고 했더니 상대방 발이 멀어요. 먼 게 느껴져. 그럼 이제 왼발을 왼손으로 밀면서 왼발 빼. 이렇게 빼. 그 다음 다리 물구나무 쓰듯이 차오면서 다리 쭉 뻗고 떨어뜨려 몸을 떨어뜨리고 스위치해서 여기 리버스 스카폴드 가서 짜는 컨트롤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죠 여기. 근데 베이스 딱 들어오고 이 발 잡으려고 했더니 멀리 짚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약간 멀리 이렇게 짚어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가지 말고 그냥 발목을 밀어야 돼. 밀어주고 왼발이 사이로 빼야죠. 그다음 나 이 오른쪽 어깨 대고 오른쪽으로 살짝 물구나무 쓴다는 느낌이야. 멀리 떨어뜨려 이렇게. 그럼 엉덩이 무거워져요. 그다음 스카폴드하고 마운트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뒤로 밀어가지고 사이드 컨트롤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번 다시. 자 여기까지 갔죠. 근데 이 발도 멀리 짚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멀리 있고 손도 멀려. 여기까지 갔지만 그러면 이 왼손이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잡으려도 안 돼. 그냥 다시 와 여기. 이거 밀어주면 돼 이게. 왼발 빼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자 여기서 뛰면은 잘 안 넘어가요. 무거워. 오른쪽 어깨 무겁기 때문에 쭉 올렸다가 쭉 펴줘야 돼. 그다음 스위치하고 이 엉덩이 보세요. 팔뚝이 위에 지금 얹어져 있어. 지금 다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 지금 이렇게 얹어져 있죠. 이게 살짝만 넘어간다 밀어주면 돼. 살짝 넘어가서 밀어주면 돼. 팔을 밀어주고 사이드 컨트롤. 그러면 팔 밀면 너무 아프니까 쫓아오죠. 이렇게 쫓아온다고 다리 죽이고 넘어가서 마운트로 가면 돼.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다리에다가 머메이드 같이 다리를 잠궈서 내린 걸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 때 이 다리까지 꼬집을 거예요. 이제 손 짚죠. 넘어갈 때 이발 이발 이 왼발이 이 다리에 좀 회전을 해요. 반대 돌아. 처음부터 이렇게 이 다리에다가 클로즈가 돼야 돼요. 무릎에다 무릎 라인에다가 바꿨죠? 이발 짚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잠궈 이렇게 이렇게 잠궈서 물어 이렇게 허벅지 조이면서 물어 물어주고 이제 양쪽 발바닥이 땅이 닿을 때까지 굴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다음 양손은 골반 컨트롤해도 되고 패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와야 돼. 안 끌어오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대고만 있으면 손짓 일어나요. 일어나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나한테 끌어오면 일어나죠. 혼이라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뒷덜미 잡고 패치 잡고 이게 보세요. 이거는 패치 잡은 상태에서 땡기면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땡기면서 밀어주고 이거는 눌러줘요. 일어나죠. 혼이라도 이제 짚고 다시 한번 더 떼고 이렇게. 그래서 양쪽 무릎에다가 클로즈 가드를 잠그는 겁니다. 이렇게 갔죠. 둘도 시차하고 이 왼발이 아래로 들어가서 잠궈 이렇게. 잠그고 어깨가 엉덩이 꼬리뼈로 더 들어가. 그래서 무릎이 보세요. 옆구리로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 옆구리로 양쪽 무릎이 하늘로 가야 돼. 그래서 양쪽 엉덩이도 땅에 닿아야 돼. 양쪽 엉덩이 이렇게 땅에 닿고 무릎도 하늘. 그래서 다리를 뻗고 있는 게 아니라 오므려야 돼. 그다음 펜치 잡고 나한테 끌어와 이렇게. 펜치 잡고 끌어오고 오른손은 밀어줘. 이렇게 밀어주면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이 상태로 약 왼발 풀어주면서 뒤더 뒤로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뒤로 짚고 오른쪽 팔꿈치 세우면서 잇몸을 길게 하고 왼손을 가랭이 안쪽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백으로 가 이렇게 고정 가면 도망갑니다. 막으로 들어가죠. 밀 잡고 백 또는 터틀로 서툴 못 가게 어깨에 숄더 크랭크 해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왼발이 이 사이로 잠그고 양쪽 엉덩이하고 양쪽 발바닥이 땅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